우치무라 간조. 1861년 4월 2일에서 1930년 3월 28일. 일본 메이지 명치 다이쇼 대정시대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지도자, 종교가. 무교회주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배출하여 현대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김교신, 함석헌을 통하여 한국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1873년 도쿄 동경 외국어 학교에 전입하여 영어를 공부하고 1877년 홋카이도 북해도 삿포로 철학농학교에 들어가 W.S. 클라크에게 감화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다. 1884년에 도미, 에머스트 대학교, 하트포드 신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1888년에 귀국하였다. 도쿄 동경제 일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교육치거에 대한 불경죄로 해직당한 뒤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저술가 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다. 1897년 신문 요로즈 주보 만조보사에 들어가 영문판 주필이 되었다. 1900년 성서연구지를 창간하고 오로지 선교에만 전념하였는데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며 외국 선교사에 의존하지 말고 일본인 스스로의 손으로 전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러일전쟁 노일전쟁 때는 신앙적 입장에서 대담한 반전론을 주창하였고 간토대지진 관동대지진 때는 민심의 타락을 한탄하며 하느님의 노여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경고하였다. 도쿄대학 총장을 역임한 난바라 시게루 남원번, 야나이하라 다다오 신혜원 중웅 등의 무교회주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배출하여 현대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김교신, 함석헌을 통하여 한국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저서에 구알록, 영문으로 쓴 How I Became Christian 등이 있다.